진심으로 마음에 드는데 연하 얼마까지 나이 차이 괜찮아요? 저는 저는 나는 나이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 나이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로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정말 나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나는 5살 위까지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어. 5살 위까지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어. 봐봐. 들어봐. 내말 들어봐. 5살 위까지 괜찮아라고 했어. 그럼 나보다 5살 위면 30 이잖아? 나보다 5살 많으면 30이잖아. 근데, 그럼 30까지 괜찮단 얘기야. 그지? 그러면, 30살이 있고, 31살이 있어. 30살이 있고, 31살이 있는데, 30살이 존나 돈도 없고, 못생기고, 개찌질해. 근데 31살이 돈도 존나 많고, 존나 잘생기고, 와, 진짜 완전 막, 진짜 막,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럼 30살이랑 사귀겠어? 31살이랑 사귀겠어? 난 분명히 5살이라고 했지만. 31살이랑 사귄다고. 나는 5살이라고, 5살까지만 사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31살이랑 사귈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내가 정말 70대 할아버지랑 사랑에 빠진다면, 나는 그것도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70살 먹은 할아버지랑 사랑에 빠질 확률이 적다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눈이 맞아서 정말 사랑을 한다면, 그건 진짜 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적을 뿐더러, 만났다고 해서 이 70대 할아버지랑 사랑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되겠어? 진짜 그 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내가 사랑에 빠지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사랑에 빠졌어. 그럼 나는 그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